그러니까 아버지가 이 양복점을 운영하시거나 양복에 관련된 모든 일을 하신 게 56년째입니까? 뭐 별로 안 많습니다. 아직 한 10년 이상은 해야 되니까. 원래 아버지 하시는 양복점이 이 위치가 아니라면서요? 바로 옆에서 그 한 27년 거기서 했어요. 저가 좋습니까? 옮긴 저가 좋습니까? 여기가 더 흔하고 좀 가격이 또 좀 밝게 보이는 거죠. 저 양복 맞춰본 지 한 번도 없는데. 그 옷을 좀 내 몸에 맞춰 입어볼 생각은 안 해요. 야, 못 해봤습니다. 아이고, 참 안 됐다. 접습하기도 하고. 만약에 제가 장가 가면은 양복 해주실 의향이 있으십니까? 네. 근데 원단 많이 들어가잖아요. 아이, 원단은 문제가 아니고 옷을 잘 맞춰주는 게 문제지. 양복 만들 때 가장 신경 써야 되는 과정이 어떤 과정인데요? 몸 체형을 봐야 돼요. 체형을, 사람을 어떻게 옷을 해야 될까? 재단을 하기 전에 그걸 먼저 탁 캐치를 해야 잘 맞지. 또 체형을 잘 판단을 못 하면은 옷이 잘 안 맞거든요. 제가 양복을 안 입는 이유가요. 자꾸 살이 쪄요. 열심히 만들어주셔도 자꾸 살이 찌면 못 입잖아요. 좀 품도 낼 수 있도록 그래 제작을 그래 합니다. 옛날 맞췄던 것도 곤치로도 많이 와요. 아, 아버지는 근데 이 양복 기술 누구한테 배우셨어요? 50년 이상 하다 보니까 네. 이 선생님, 저 선생님 여러 선생님을 많이 거쳤습니다. 네. 내가 잘한다고 잘하면은 그거는 실패예요. 아, 요 내가 뭐 잘할 수 있어 이게 아니더라고요. 아, 아직까지 내가 항상 배우는 입장에서 옷을 하고 있습니다. 갑자기 아버지 앞에서 제가 부끄러워지네요. 아드님이 두 분이시죠? 네. 아들 둘 결혼시킬 때 네. 아버지가 양복해줬어요? 네. 지금도 그 아들 기성복 마음에 안 든다고 안 사입어요. 아, 두 아들이요? 네, 네. 최고 신경 많이 쓰셨겠네. 뭐 보통 하는 대로 했습니다. 자, 이 이야기 하니까 내 자랑하는 것 같아가지고 이거, 아, 이거 빼주세요. 안 된다. 아버지 고향 어디신데요? 고향은 저 경북 봉화. 대구는 언제 오셨는데 그러면? 그때 내가 14살 때인가 15살 때요. 14살이면 지금으로 따지면 저 초등학교 막 졸업하고 아니면? 막 졸업하고. 졸업하자마자 대구 오신 거예요? 네. 가족들이 다 오신 거예요? 아버지 혼자 오신 거예요? 저 혼자. 대구로 그때 온 계기가 외할머니가 돌아가시는 바람에 그 이모분이 이제 할머니가 돌아가셨으니까 왔다가 이제 나를 보고 대구 갈래 가기다. 그래 따라 나섰는 거예요. 이전 사촌 형이 양복점을 그때 시작했어요. 처음에는 뭐 단추목 연습도 하고 뭐 자꾸 심부름도 하고 사실 내 옛날 얘기하기도 그런데 모친이 제 동생 노타가 아 세상을 어머니 사진도 없고 기억이 아무것도 없죠. 근데 세 살 때 무슨 기억이 있겠습니까? 아무것도 없어. 지금 그 생각하면 눈물이 나. 꿈에 한번 나타나시던가요, 어머니가? 아무도 안 나타났어요. 근데 우리 주사람은 우리 엄마를 봤대요. 꿈에요? 꿈에. 얼굴도 모르시면서. 네. 아버지, 만약에 꿈이라도 혹은 나중에라도 어머니를 다시 뵙는 날이 있다면 뭘 해보고 싶습니까, 아버지? 어머니하고 손잡고 좀 저 놀러도 한번 가고 싶고 거기서도 버리고 저 뭐 맛있는 것도 먹고 다 그런 생각도 하죠. 어머니 저를 놓으시고 동생을 놓으시고 일찍 가서 지금 생각하니 마음이 아픕니다. 하늘나라에서 저를 보고 계실 줄 믿습니다. 하늘나라에서도 평안히 계시고 저도 하늘나라 가서 어머니 뵐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.
보조로 심부름하고 얼마 받으셨는데요? 그때 뭐 돈 500원. 500원이요? 네. 그 500원으로 뭐 할 수 있었는데 그때는? 그때는 뭐 그 보통 그 양복 좀 한 달에 두 번 놀았거든요. 머리 떠갖고 이제 목욕도 하고. 적금이라는 건 생각 못했겠네요. 예. 네. 아버지 이렇게 이제 어려운 게 14살에 되고 와서 그래도 장가를 가셨네요. 저는 양봉 일하고 있었고. 네네. 우리 집사람은 고향이 강릉이에요. 태백 탄광 알지? 네. 예. 거기서 12시에 만나기로 했어요. 아, 첫 만남을? 여기서 태백 갈라가면 대구 역에서 그때 4시 반 기차가 여주 가는 게 안에 있었어요. 아, 예. 조금 늦잠 잤는 모양이라. 그래, 이 기차를 잡아야 되는데. 잡아야죠. 안동 가는 버스가 10시대가 있어요. 그리고 타고, 안동 가면 그 영주 가는 기차를 만날 줄 알았는데. 한번 기차를 가고 없고. 그래서 이제 영주 가서, 영주에서 그 9시 들어가는 저 태백 가는 기차가 있거든요. 네네. 태백에 갔으니까 이제 기다리고 있더라고요. 점심 먹고 이제 또 옛날 다방에 이야기하면서 이제 집사람한테 물어봤죠. 물어보니까 나는 마음에 든다. 어머니는 뭐 가는데요? 어머니가 그러면은 내가 교회 나가니까 교회만 나가게 해달라 했겠어요. 그건 좋다. 어? 교회 나가게 해주겠다. 서로 약속하고 바로 그 이튿날 약혼식 바로 해가지고 반지 교환하고 한 달 만에 결혼식 딱 올렸잖아요. 아버지 본인 결혼하셨을 때 양복도 아버지가 하셨어요? 예, 예, 예. 어머니한테 제일 미안한 게 뭡니까? 처음에 그 사과세방 한 달에 그 3만원짜리 사과세 10달짜리 있었거든요. 단감방에 연탄불에 그 얼마나 힘들겠어요. 지금 지 사람이 10남매 중에 막내거든요. 처음에 시집 왔을 때 남의 집에 일할 때인데 또 그 양복 일하는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이 뭐 이 하트도 치고 이런 게 있었거든요. 그 나도 같이 울리다가 얼굴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. 아버지가 화도 치다가. 나는 그걸 할 줄 모르거든요. 잘, 잘 모르는데 옆에 낑겼다가 가니 얼굴 다 잃었고. 여보, 없는 데인데 와가지고 고생도 많이 하고 내가 너무 애를 먹이고 내 생각대로 한 것도 많고 미안해. 너인데 여태 같이 살아줘서 고마워. 앞으로도 감사하며 서로 사랑하며 살아요. 감사해, 사랑해. 걱정하지만 내가 옆에 있잖아. 기운내 당신은 웃을 때가 제일 예뻐. 앞으로도 언제나 내겐 당신뿐이야. 내 주변에 아무리 봐도 당신만한 여자가. 자, 어머님이 등장했습니다. 사실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데요. 아버지가 어머니한테 잘해줬다는데요. 본인이 잘해줬겠지. 하나도 잘해준 거 없는데. 우리 시아버지 오셨는데 11시 반에 라면 5개 사고 달랑달랑 들어. 좋은 차 탁 타고 와가 탁 서잖아요. 응. 그럼 내가 좀 많이 받으라고. 이래 꼬집잖아요. 그러면 안 돼. 이 양복이 굉장히 세밀하고 맞 치기가 힘들어요. 제가 배울까요? 늦었어요, 늦었어요.